네, 안녕하십니까. 황자문의 배달음식 리뷰. 오늘은 대중적이면서도 쉽게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KFC 딜리버리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6시 막 넘은 것 같은데요. 한번 오늘 주문할 메뉴는 지금 이 메뉴예요, 이 메뉴. 네. 지금 메뉴의 이름이 뭐냐면 뉴 치킨도 버거도 팩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11,300원인데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KFC는 13,000원 이상이 돼야지만 배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감자 튀김을 조금 넣어가지고 13,000원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서 도착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KFC 딜리버리 배달 서비스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정각이네요. 7시 정각. 1시간 걸렸습니다. 물론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니까 그 정도는 걸릴 수 있겠죠. 참고로 저는 대전 둔산 시청점에서 시켰고요. 일단 구성을 볼게요. 치킨이 있는데 약 반마리 정도로 보입니다. 뭐 그리고 감자튀김 있고요. 그 다음에 징거버거, 그 다음에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소스, 그리고 콜라가 이렇게 큰게 있고요. 담겨서 왔던 이런 종이백이 있고요. 자, 한번 먹어보면서 먹방 이어가면서 맛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먹방 이어가도록 해볼 거고요. 먼저 징거버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징거버거. 자, 안에 굉장히 풍성하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입을 벌려서. 안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원한 콜라죠요. 감자튀김은 얼마나 바삭한지 한번 먹어볼까요? 1시간을 기다리긴 했어도 맛은 좋네요. 배고파서 그렇죠? 이번에 치킨을 한번 맛볼게요. 치킨은 뭐 머리머리 해도 닭다리죠. 자, 닭다리입니다. 자, 닭다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KFC 치킨 맛있습니다. 자, 이제 맛에 대한 평가 리뷰 총평을 해보면요. 결론은 첫째, 배고프면 맛있다. 둘째, 기다림의 미학처럼 1시간 기다리면 이 세상에 안 맛있는 음식 없다. 세 번째, 일단 KFC는 뭐랄까 그 원래 치킨의 명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확장하여 영역을 이렇게 햄버거라든가 기타 다른 배달 음식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딜리버리까지 해서 배달까지 하죠. 근데 일단 치킨은 워낙 치킨의 명가니까 맛있는 건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징거버거 말 그대로 자기네들의 잘하는 치킨을 말 그대로 햄버거 사이에 패티로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굉장히 색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었던 어떤 맥도날드의 어떤 불고기 버거나 아니면 에그 불고기 버거라든가 뭐 기타 그런 거에 안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고기 패티와는 좀 다른
말 그대로 징어버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닭고기의 그런 맛들이 굉장히 색다르고 굉장히 감칠맛도 나고 그렇습니다. 아, 일단 오늘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KFC라든가 기타 그런 것들 드시고 싶을 때 간단하게, 요즘은 네이버 검색하면 뭐 간단하게 배달하기 하는 기능도 있고, 뭐 배달 앱도 있겠지만, 뭐 그거 떠나서 그냥 저 가까운 시청점, 그러니까 가까운 집에 사시는 곳에 있는 KFC 전화번호 누르면 곧바로 딜리버리 센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만 얘기하고 하면은 곧바로 배달되니까요. 많이 한번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황상군의 배달음식 리뷰. 오늘은 KFC 딜리버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엔 더 맛있는 음식들과 기타 자동차 리뷰, 그리고 어떤 축제 리뷰, 그리고 점심 특선 리뷰, 맛집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